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많이 케어를 해봐서 이 새들의 소통을 많이 알아요. 앵무새를 키우죠. 네, 앵무새랑 어차피 애들 좀 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아프잖아요. 그리고 최초 이렇게 아픈 걸 케어해 준 사람을 따라. 어? 치였으면은 뭐 큰 사고 위험 그런 상황이었죠. 다행히 이제 얘를 구조해가지고 소방서에 갖다 준 사람이 아주 잘 처음에 대처를 잘한 거. 사고 원인은 뭘로 지금? 독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윗뿌리가 있고 아랫뿌리가 있는데요. 아랫뿌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요. 아랫뿌리는 윗뿌리는 재생이 됩니다. 독수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 뿌리를 일부러 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파손을 시켰다가 뿌리가 강한 뿌리가 다시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냥을 하다 그런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적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얘는 아직 어려 보이는데. 그죠? 나이는 아직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뭐 병원 가면은, 그 동물, 동물 병원 가면은, 그분들이 나이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주변에 그 현장 보셨을 때는 뭐 사고 날 만한 원인이 추측되시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일단 뭐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바위 담겨있는데 최초로 얘가 이렇게 그 길에서 쓰러진 채로 있었던 곳 위치는 알고 있어요? 저희 알고 있고 최초에 그 사진도 있어요. 찍어놓은 거 우리도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야생이 있었으면 먹이 활동을 못하죠. 사냥 활동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도 눈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온몸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냥을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체온증입니다. 저는 굶어서 죽는 것보다 저체온증으로 먼저 죽었을 거예요. 이게 잠깐만 이랬으셔도 네. 이 새가 무슨 새예요? 제가 독수리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독수리? 네.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죠. 포천 인근에 그 철원평야 가면은 독수리들이 엄청 많아요. 철원평야. 철원평야? 평야. 네. 아마 그쪽에서 날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얘네들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애들인데 얘가 발견된 장소는 독수리가 서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좀 외딴데? 아니요. 독수리가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서식지가 있거든요. 네. 포천 근방에는 철원평야에 독수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리 지어서 생활하니까. 얘는 혼자 있었던 거예요? 예, 혼자 있던 상황이에요. 뭐 다쳐가지고 뭐 낙오가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겼겠죠. 여기는 뭐 러시아에서 날라오니까. 그 선생님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부리 찍으시고 했던. 네네. 지금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지혈이 된 상태인데. 네. 잠깐만요.